2023년 1월 30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북텍사스 지역에 오늘 정오부터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까지 겨울 폭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7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 구타로 숨진 타이리 니콜스를 추모하는 시위가 달라스에서도 열렸습니다. 북텍사스 기반의 반도체 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가 하비브알 일란 차기 사장 겸 최고 경영자를 선임했습니다. 북텍사스 한국 여성의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캐럴튼 카요리 리치 골프클럽에서 열렸습니다. 북텍사스 지역에 오늘 정오부터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까지 겨울 폭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어제부터 DFW 지역의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때때로 비와 진눈깨비가 내리고 도로 결빙도 예상돼 특히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29도이지만 찬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10도대로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의 불안정한 겨울 날씨는 제트기류 변화 때문입니다. 찬 공기가 지표면 가까이 얕게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면서 북텍사스 전역에서 진눈깨비가 내리겠으며 고가도로나 도로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북텍사스 대부분 지역의 강우량은 약 1인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 구타로 숨진 타이리 니콜스를 추모하는 시위가 달라스에서도 열렸습니다. 타이리 니콜스가 경찰에 의해 구타당하는 장면이 공개된 후 지난 토요일인 28일 약 40여 명가량의 사람들이 달라스 다운타운 시빅가든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는 인종차별과 정치적 억압에 반대하는 국민연합 달라스 지부가 주최했습니다. 지난 주말 달라스를 포함해 뉴욕, 애틀란타, 보스턴, 볼티모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니콜스 죽음에 항의하는 거리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북텍사스 기반의 반도체 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가 하비브 일란 차기 사장 겸 최고 경영자를 선임했습니다. 일란 신임 CEO는 TI에서 24년 동안 근무한 전문가로 4월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합니다. 일란 CEO는 이스라엘 텔 아비브 대학에서 전기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9년 TI가 이스라엘 스타트업 버터플라이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TI에서 고성능 아날로그 디바이스 사업 수석 부사장, 인베디드 프로세싱 사업 부사장 등을 역임했고 2020년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맡았습니다. 또한 2021년 이사회 일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한편 리치 템플텀 현 사장 겸 CEO는 이사회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북텍사스 한국 여성의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캐럴턴 카이로 리치 골프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제14대 곽영애 회장은 이임사를 전했으며 이어 제15대 이송영 신임 회장에게 북텍사스 한국 여성회기가 전달됐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15대 북텍사스 한국여성회의 슬로건은 공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텍사스 한국여성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눔을 통해 실천을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텍사스 한국여성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한인동포 약 12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30일부터 한국의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0일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민을 공격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소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전면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30일 월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